전에 같이 했던 벼들한테 죄송해서 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영이 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옛날 버려! 그리고 저 작품적으로는 사실은 연출님께서 작가기도 하시니까 원작자기도 하시는데 작품이 많이 수정됐다기보다 제가 여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연극 무대 데뷔하고 한 15년 차 정도 되는데 유일하게 두 작품에서 제가 허리가 다치고 성대가 나갔는데 그게 이 작품입니다.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다쳐본 적이 없지만 심지어 무대에서 허리가 나가서 진짜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직 다치진 않았는데 늘 다칠 우려가 있는 목이든 그런 공연인데 그렇다고 몸을 사려서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니더라고요. 이게 계속 해봤더니 무대에서 백을 쏟지 않으면 관객들이 반응이 없어요. 여기서 배우가 땀을 뻘뻘 흘리고 성대를 던져야 관객들이 감동을 받는 작품이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 그렇게 쓰신 대로 하긴 하는데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느끼는 체감은 작품적으로는 관객이 일반 관객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구성적으로 좀 더 타이트해지지 않았나. 전에는 이제 모든 어떤 얘기들을 다 쏟아낸 부분이 있죠. 물론 이제 지금이랑 전에랑 작품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구성이 더 타이트해지고 관객들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서 할 만큼 후닥 이제 재밌게 이 작품은 이제 코미디라기보다 코믹 터치 드라마다 보니까 웃다 울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싹 공연이 질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구성이 타이트해지고 작품이 더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체감을 어떻게 하느냐? 좋아졌어요.